내일 아침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서해안에는 찬눈까지 내리는 등 수능 한파가 예상됩니다. 해경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0명의 해경이 일반 경찰로 옮기면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먼저 챙겨야 할 광주시가 관급자재 발주 과정에서 오히려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소금의 가치와 미래의 부가가치를 내다볼 수 있는 소금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오늘 참 많이 추웠죠? 네, 내일이 수능 시험 날인데 걱정입니다. 네, 지금 밖엔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던데 날씨부터 알아보죠. 송정근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군요. 네, 두터운 외투를 오랜만에 꺼내 입을 만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시민들도 두꺼운 옷차림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따뜻한 음료를 들고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거리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5도 정도인데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실제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첫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수능 시험일인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추울까요? 네,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10년 수능 이후 가장 추운 수능 시험 날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따뜻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4만여 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시를 마쳐야 하는데 혹시라도 입시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112나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 수험표를 꼭 챙겨야 하고 휴대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충장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혜슬 캐스터, 내일 아침 기온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네, 수능 당일인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은 광주 아침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 정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미리 손난로나 무릎 당뇨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9대 1도, 영광 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6도, 광주와 나주 9대 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첫눈이 오는 곳도 있을 수 있다던데 어디에 얼마나 올 걸로 예보가 됐습니까? 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안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비구름대는 점차 내륙 지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첫눈이 내리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고요. 광주 지역은 눈이 내리더라도 금세 녹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눈이나 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배 안에 남겨두고 해경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던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당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검찰은 이대로 두면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탈출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살인 혐의 무죄였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검찰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피고가 꼼짝 못할 정도로 증거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구조를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은 드러나 있을지라도 과연 그런 사정이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고의하고 연결을 시키기에는 일반적인 살인사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더욱이 검찰은 처음 기소할 당시에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허술함도 보였습니다.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부랴부랴 변경해 유기치사상 혐의를 예비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준석 선장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6월이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와 입증 실패로 1심에서 체면 의국인 검찰, 항소심에서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여론에 떠밀리거나 여론을 돌리려는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해경의 해체가 예고되면서 소속된 경찰관들도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00명을 일반 경찰로 전환하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면 해경이 보유한 수사정보인력 200명이 일반 경찰에 흡수됩니다. 해경 전체 해당 인력의 4분의 1로 다음 주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지원을 받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지금 옮길 예정이거든요. 옮기는데 바로 발령이 같이 딸려갈 것 같아요. 19일 날 되면서 아마. 총경급 4명을 포함해 계급별로 심사를 거쳐 경찰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목포해경의 경우 9명이 경찰로 이동하는데 1차 지원자만 13명으로 추가 지원이 시작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뭐 해양수산부로 갔다 어디 갔다 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가려고요. 해경 계급 그대로 많은 인력이 경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경도 지금 민감하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다 받아들여도 민감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많은 게 지금.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같은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며 광주시가 제조업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물건 살 때는 우리 동네 업체 것보다는 다른 동네 걸 더 많이 샀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광주시가 구매한 관급 자재는 모두 87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57%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 제품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토목과 건축 분야는 60% 가까이를 타지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원 이상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계약을 할 때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되지 않거나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발주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엔 조달청 구매 사이트에서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이 업체가 선정됩니다. 최저가 낙찰 방식도 아니다 보니 구매 담당자들이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입맛대로 업체를 선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광주로 이전해온 중소기업들은 지역에서의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다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해버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더블로 들고 기반은 다 광주에 있는데 이전 다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관급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서 롯데마트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태 광주시 의원은 지난 2012년 주차장 재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 면수가 2배 가까이 늘고 기간도 10년이 연장된 반면에 사용료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이는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용료를 낮춘 만큼 광주FC에 후원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명의 꽃, 미네랄의 보고, 소금의 특징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드는 국내 천일염 산업 전반을 알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알갱이가 고르고 손으로 비빌 때 잘게 부스러지며 뒷맛이 쓰지 않은 남도의 소금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풍부한 햇볕과 바람이 빚어낸 굵은 천일염부터 고운 꽃소금, 허브로 맛을 낸 약용소금, 염전 바닥에 PVC 장판 대신 도자기 판을 깔아 생산한 친환경 소금도 선보였습니다. 전 주부니까 폭이 안 넓은데 여기 오니까 많이 폭넓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국제식품산업전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소금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굴비와 우럭 등 천일염으로 가공한 식품과 함께
소금을 활용한 각종 공산품도 전시돼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3배나 높기 때문에 아주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에서는 소금 섭취량이 늘더라도 혈압 등 성인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Most Koreans eat between 4.5 and 5 grams. Their intake is healthy, and there's no reason to reduce it.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소금 박람회에서는 천일염 쿠킹쇼와 소금 제품 품평회, 남도 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보성의 토종 땅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우리 8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보성군은 견백면의 한 토종 땅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과 인근 농장 두 곳에 닭과 우리 8,2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곡성에서 AI가 발생해 오리 4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18시간 넘게 노구청장을 조사했습니다.